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오늘 새벽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참전한 우리 벤투호의 대장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12년 만에 16강에 진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경기로 우리 국민들에게 큰 꿈과 희망을 줬던 시간이었는데요. 특히나 이번 월드컵은 다시금 거리 응원전이 시작이 되면서 코로나 이전에 우리 일상으로 되돌아간 듯한 더 강력한 희망을 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월드컵에 가득했던 기운을 가득 담아서 저희는 우리 주식시장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미국 시장 상황 먼저 확인을 좀 해보시면요. 지난 뉴욕시장은 긴축 우려가 좀 강력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연준이 긴축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12월 FOMC 금리 인상은 빅스텝의 가능성이 우세한 상황이지만 이 최종 금리 인상이 5%를 넘길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강력하게 보여지면서요. 이로 인해서 내년 긴축이 예상보다 더 길게 그리고 높게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까지도 좀 가득했던 지난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요.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우리 양대 지수 지금 이 시각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7% 하락하면서 240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17% 하락하면서 724선 지나가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만전자가 붕괴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흘러갈 우리 시장의 상황 그리고 내 포트와 내 종목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신다면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까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은 많이는 안 빠졌습니다. 소폭 이제 하락 조정을 좀 받았는데 그래도 지지를 하는 모습이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크게 폭락세를 줄 만한 그런 정도의 하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흐름인데 일단 미국 시장 흐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다우존스 나스닥. 자, 나스닥은 올라간 게 별로 없어서 여기 밑에 여기 기둥 하나 보이죠? 여기 저점 라인 일단 지지하는 일단 박스권의 흐름에 지금 갇혀져 있는 상황이고 다우존스도 얘는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 저점 자리 여기를 좀 지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버티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주 내에 이거를 돌파를 하면 제가 얘기했던 산타랠리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돌파가 나오지 않고 저점이 깨진다. 다우존스 저점이 깨지고 나스닥도 저점이 여기가 깨진다. 그러면 오늘 같은 시장이 연말까지 진행이 돼요. 그럼 오늘 같은 시장이 뭐냐면은 어저께 그저께 보면은 갑자기 무슨 한동훈 관련주 해갖고 막 전기탄마 좀 막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 소비주 관련주 해가지고 화장품 급등 나오고 막 이랬죠. 그러니까 테마주 장세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락해서 재미가 없는데 특히 IT 섹터들은 계속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재미가 없는데 일부 종목들은 막 움직이고 막 그런 흐름들이 올 연말까지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어떻게 되면 만약에 미국 시장이 여기서 위쪽으로 뻗어올리질 못하고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올리질 못하고 그냥 이 정도 갇혀져가지고 이번 주 내에 이 저점이 깨져서 일로 빠진다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럼 별로 재미는 없겠죠. 근데 일부 테마주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산타랠리가 맞을 거고 뭐 중국 소비주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라든지 일단 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종목들이 일부는 재미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재미없는. 어떻게 되면 미국 시장이 여기서 꺾여버리면, 근데 아직 꺾인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뭐 미국에서 뭐 금리 인상, 내년에서도 금리 인상 더할 수도 있다. 그 얘기는 원래부터 있었던 얘기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파월이 계속 강경하게 줄인다라는, 그러니까 금리를 둔화한다라는 의견에 전혀 1도 생각이 없었다가 이번에 물가지수 보고 둔화할 수도 있다, 속도를 조절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호재로 받아들여서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좀 존재를 하는데, 금리를 그러면 내리겠어요? 금리를 올리지? 내년에도 계속 올려요. 올리는데 올리는 속도를 둔화시킨다는 거지. 어쨌든 그 얘기로 인해가지고 또다시 긴축에 대한 얘기가 불거지면서 어제 미국 시장은 많이는 아니에요. 진짜 조정받으려면 4% 빠져야 되는데 2%도 조정 안 받은 살짝 눌림목 정도의 흐름이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 좀 미리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걱정한 것만큼은 크게는 안 빠지죠. 그래서 테마주의 흐름들이 여전히 좀 좋은 상황인데, 우리나라 시장 여기 보면은 코스닥도 코스피도 61선,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자리가 61선인데 여기 자리를 저점으로 일단은 버티는, 일단 박스권 시장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여기 저점, 코스피도 여기 저점. 그래서 이쪽을 깨져가지고 이렇게 쿵쿵쿵 떨어지려면 유럽 시장도 미국 시장도 많이 빠져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서, 그러니까 빠져도 그렇게 폭이 많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재미는 없죠. 이렇게 들어줘야 되는데 2,500을 돌파를 해주고 아직까지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2,500과 코스닥 750을 돌파를 하면서 미국 시장도 고점을 돌파하면서 산타랠리로 갈 가능성은, 원래는 80%였는데 어제에서 못 가고 오늘 흔들리고 수급도 꼬이는 거 봐서는 다시 75%도 줄어져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들어갈 생각을 안 하니까 계속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시장의 느낌으로 올 연말까지 계속 진행이 될 수도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일단은 좀 두고 보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갈 테마주들은 갑니다. 오늘도 보면은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오늘 잘 움직여요. 한국정보통신, 이루온 이런 쪽 잘 움직이고, 어제도 현대건설기계에서부터 해가지고 대모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잘 움직였고, 여행주 잘 움직였고, 항공주 잘 움직였고, 중국 소비주 관련주 잘 움직였고, 그랬듯이 아마 이 시장의 테마가 계속 만들어지면은 계속 그 순환하는 흐름들로, 근데 12월장은 그렇게 갈, 그러니까 폭락 가능성보다는 그냥 중소형주 뭐 중국 소비주 갈 소비주들도 지금 수급이 좋으니까, 그래서 여행주, 카지노 관련주, 뭐 항공주, 뭐 화장품 올라갔다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순환하면서 계속 움직이는, 아마 그런 흐름의 박스권 장세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일단 그쪽도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 누구나 다 좋은 산타랠리, 꿈같은 그런 랠리, 그런 랠리는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종목들의 강세의 흐름들에 대한 산타랠리는 그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중국 소비주들은 산타랠리가 오는데 IT주들은 산타랠리가 안 오고, 이런 식의 이제 흐름들은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일단은 종목의 그 섹터에 집중을 하면서 일단 12월장은 잘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의 하락은 보여줬지만 그래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오늘 우리 시장 역시나 큰 폭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 같진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우리 시장 박스권 장세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미국 시장의 추후의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그 이전까지는 테마주의 흐름을 좀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종목 상담에 앞서서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잡아주셨던 이수페타시스 6,340원을 매수가에서 3.3%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그 다음 날엔 파라다이스 잡아주셨는데요. 16,700원을 매수가에서 4.5%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GKL 역시나 17,100원을 매수가에서 4.7%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목요일에 잡아주셨던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14,800원을 매수가에 아직은 수익률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그래도 그 다음 날 잡아주신 롯데 관광개발 12,300원에 매수가에서 4.9%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도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해 보시면요. 어제 잡아주셨던 강원랜드 매수가 25,000원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454.7%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KG이니시스입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KG이니시스, 결제 관련주입니다. 결제 관련주인데 제가 어제 그 유튜브를 보다가 이쪽 저쪽 보다가 그 IT 섹터에 있는 내용을 보다가 어느 유튜버가 애플페이로 스타벅스에서 결제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 내용이 2주 전 내용이에요. 그래서 애플페이 사용하는 걸 보여주는데 아니 지난번에 11월 말에 들어온다고 해갖고 연기됐다고 제가 그렇게 알았는데 그거 사용하는 걸 보고 아 이게 지금 들어왔구나. 그래서 일부 이게 그 유튜버한테만 열어준 건지 아니면 지금 안 돼 들어왔는지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들어오기 전에서는 에이 설마 또 안 들어올 수도 있겠지라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저도 언젠가는 뭐 들어오겠지 했지만 이번에 또 미뤄지면 뭐 12월 달이든 뭐 1월 달이 계속 말만 뒤로 미루겠네 했는데 그 유튜버가 쓰는 거를 진짜 보여주는 걸 보고 나서 그 영상이 지금 애플페이 쓰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많이 올라오지 않은 걸 봐서는 이제 막 들어오고 이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봤는데 우리 삼성페이 쓰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그냥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그냥 찍으면은 이제 되는 것처럼 이렇게 결제가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 그러면은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잠깐은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KG이니시스도 애플페이 관련주로 지금 포함이 되고 한국정보통신이 애플페이 관련주, 그 다음에 이루온도 애플페이 관련주인데 오랜만에 좀 움직임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제주들이 그동안 한 몇 년 동안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조용했죠. 움직임도 없고 이러다가 오랜만에 애플페이 이슈로 인해가지고 한번 움직인다 그러면은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이것도 결제주고 이쪽에 이슈가 같이 있는 종목이라 그러면은 먼저 쟤네들 움직였으니까 그러니까 짝짓기 매매예요. 그러니까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바닥에 있으니까 만만해 보여서 오늘은 KG이니시스를 일단 테마주입니다. 테마주를 한번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따가 가격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어제 있었던 표적 종목인 강원랜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랜드. 자, 강원랜드 어제 25,000원에 공략을 했었는데 오늘 24,800원, 24,700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뭐 많이는 안 빠져요. 그리고 시장이 지금 불안하게 움직일 때에서는 수급이 좋은 쪽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수급이 좋은 쪽은 오늘도 지금 롯데관광개발, 강원랜드, 뭐 GKL 이쪽 애들은 잘 안 빠지죠. 수급이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수급이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강원랜드도 어제 기관들이 좀 샀어요. 외국인들은 팔아도. 그리고 다른 카지노 관련주들이 수급이 좋아요. GKL. 얘가 지금 어제 13만 주 사 들어오고 기관에서 40만 주 사 들어오고 파라다이스도 어제 기관들이 71만 주 들어오고 사모펀드에서 31만 주, 투신에서 23만 주.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얘도 기관들하고 투신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그래서 오늘 여행주들이 플러스가 나고 있고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은 여행주로 포함되기도 하고 카지노 관련주로 포함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카지노 관련주 강원랜드, GKL, 파라다이스 거기다 호텔, 어제 호텔신라도 굉장히 강했거든요. 호텔신라, 어제 호텔신라도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어제 많이 올라가서 오늘 살짝 조정받는 흐름인데 그래서 지금 호텔, 카지노, 여행 이쪽 섹터들은 아마 12월 달 내에서 중국이 빗장을 열었죠. 지금 방역을 완화한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면서 그동안의 카지노의 수익은 일본 관광객들의 그 수익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뭐 GKL은 580%가 넘었다 그래요. 엊그저께 공시에 나왔는데 지금은 실적들이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내지는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죠. 코로나 시국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과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서 그래서 강원랜드도 무거워서 그렇지 여기서 자빠질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갖고 있다가 다시 25,000원 넘어가고 25,500원 가고 26,000원 차근차근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실적이 겸비되는 그리고 2년 동안 하도 안 좋았다가 업황이 쪼그라들었다가 이제 펴지는 상태에서 있는 거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지 떨어지진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IT 섹터들은 내년도 암울하고 내후년도 암울하지만 이쪽에 있는 카지노 섹터들은 내년이 더 기대가 되고 내후년이 더욱 더더더 기대가 되는 업종 섹터니까 완전히 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급등명중한 거 몇 개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겠는데요. 자 파라다이스 11월 9일 날 그러니까 지금은 테마주들의 섹터들을 줬던 종목들이 수익률이 빨라요. 특히 중국 소비주들 지금 화장품주들은 조금 너무 잘 가갖고 그쪽을 추천했으면 더 큰 수익이 나왔을 텐데 조금 아쉽거든요. 근데 지금 화장품 쪽에서 지금 하나투어가 잘 가니까 여행으로 지금 저쪽으로 옮겨가는 것 같고 그래서 화장품 쪽이 끝난 건 아닙니다. 하도 많이 올라가갖고 소강 상태를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2.5% 빠지죠. 그러니까 지금 쟤네들이 조정을 받고 눌릴 때 중국 순환매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도 순환매가 여행주로 돌리면 그럼 여행주가 올라가면 그럼 그 다음은 카지노가 되겠죠. 호텔 아니면 카지노인데 호텔주는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파라다이스도 카지노만 있는 게 아니고 얘네들도 호텔 업을 합니다. 호텔 업도 하고 뭐 카지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래서 파라다이스 수익률은 9.3% 16,700원에 추천했었었는데 수급이 좋으니까 일부는 팔았으면 일부는 좀 더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종목. 바닥에서 돌리는 종목, 그러니까 바닥에서 돌려 올리는 흐름에 있는 종목이니까 수급이 꼬일 때까지는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2월 내내 일단 중국 소비주들이 순환하면서 움직이면 차별화장이 만들어지면 이런 애들이 계속 가는 겁니다. 쉬지 않고 맨날 1% 1% 1% 플러스 날 수는 없어요. 0.5% 빠졌다가 3% 올라가고 2% 빠졌다가 7% 올라가고 3% 빠졌다가 5% 올라가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파라다이스 양호하다. 일단은 보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GKL. 얘도 17,100원에 11월 30일 날 파라다이스 그 다음 날에 바로 추천했던 종목인데 전고점 돌파 직전에 자, 돌파가 되고 나서 5.8%의 수익률을 달성 중에 있는데 가격은 참 얘하고 비슷하게 출발했는데 지금도 비슷하네요. 17,900원. 아마 둘이 비슷비슷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둘 다 꺾이거나 둘 다 급등하거나 어쨌든 둘 다 괜찮은 종목입니다. 보유하셔도 되는데 수익이 달성이 됐으면 어떡하자? 절반은 팔고 나머지만 가져가자.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지난주 금요일 날에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도 아침에서 13,000원을 갖다 줬죠. 그래서 6.1%의 수익을 줬다가 다시 밀리고 있는데 여기 고점 라인만 벗겨내면 그때서부터 좀 더 자유로울 거예요. 이 고점 라인에 부딪혀서 그러거든요. 여기만 돌파가 되면 이제 13,000원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익이 나면 어떡하자? 절반은 팔고 절반 이하로만 가져가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인 KG이니시스 가겠습니다. KG이니시스. 자 짝짓기 매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바닥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죠. 완전 바닥에 있고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은 완전 밑에 있죠. 일단 매수 가격은 지금 13,150원 이 정도 가격에서 사도 됩니다. 13,150원에 공략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에 있는 종목이 언젠가는 한 번은 뭔가로 움직일만 한데 이게 이제 뭐가 이슈가 붙어야 이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바닥에 있다가. 근데 지금 애플페이 이슈가 지금 들어오면서 신기하게도 다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같은 결제주인데 애플페이로 엮이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애플페이로 엮여있는 종목이 한국정보통신. 정보통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요거랑 이제 이루온. 아까 움직였다가 지금은 이제 소강 상태로 바뀌었지만
지금 애플페이가 이제 막 들어와서 이제 여기저기에서 유튜버들이 이제 쓰는 방법,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이제 애플페이를 사용을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럼 이슈는 지금서부터 시작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KG 이니시스도 차트가 뭐 고점에 떠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바닥에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건져놨다가 애플페이 관련주로 한국정보통신이나 이루온이 좀 더 움직이거나 아니면 그거 말고도 나이스 정보통신도 그쪽 관련주입니다. 나이스 정보통신. 이것도 그쪽 관련주 쪽인데 이쪽 애들이 이제 여기 보면 매집한 흔적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애들이 뭔가 막 움직이면 그러니까 뭐가 움직이는 간에 뭐가 움직이면 KG 이니시스도 바닥에서 어느 정도 쫓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일단은 첫 번째 올라간 게 하나도 없고 완전 바닥 주고 그다음에 결제 관련주들 이쪽이 움직인 게 정말 기억에 나지 않을 정도로 좀 오래됐어요. 그러면 테마는 항상 순환하거나 도는데 애플페이 이슈로 한 번 정도는 움직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KG 이니시스 한번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바닥주 애플페이 관련주 KG 이니시스였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결제 관련주인 KG 이니시스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애플페이 국내 상륙 지금 초읽기인 상황에서 내년 초부터는 정식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애플페이 관련주로 꼽히는 만큼 KG 이니시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시면서 매수가는 13,15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입장은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부터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너무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예, 예.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펄어비스요. 펄어비스? 예,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아, 그냥 꼭대기도 샀지. 13만 1000원에. 500주 30% 샀는데 그냥 이렇게 내려가지고 팔 수도 없고 이걸 물타기를 좀 재매수를 좀 해야 되나 추가 매수 어디서 할지 몰라가지고요. 일단은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13만 1000원에 공략을 하시고 나서의 지금 대응은 그냥 지켜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추가 매수 하지 말고. 그렇죠. 지금 게임주들은 그 네. P2E 서비스라고 그래서 가상화폐를 가지고 뭔가 그 게임에서 얻어내는 아이템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얻어내는 그 뭐 점수라든지 뭔가를 가지고 진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상화폐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하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그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물론 그게 이제 위믹스였죠. 그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가상화폐 부실로 인해 가지고 다 깨지는 바람에 게임주들은 그거에 대한 악재가 조금 더 해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봤자 안 움직일 것 같고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 차례 언제까지나 올라오시오? 일단은 한 1년 정도의 행보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1년 동안은 4만 원대에서 놀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으로부터도 10% 더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4만 원대에서 그러니까 바닥은 바닥인데 이 바닥에서 V자 급반등을 할 만한 지금 어마어마하게 좋은 뭐 호재거리는 없어요. 그게 7만 원까지나 올라올라나? 어? 그러니까 그게 올라올라 그래도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은 진짜로 가상현실 속에서 우리가 뭐 체험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을 가면은 아마존의 악어가 막 튀어나온다든지 진짜로 막 가상현실로 뭐 그런 정도의 게임이 정말 된다라든지 뭐 그런 획기적인 뭔가 그런 게 아니라면 기존에 있는 게임 시스템에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식상하고 조금 약간 그런 이제 과금제도에 많이 질려 있어서. 그래서 P2E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들 열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가상화폐 부실로 인해 가지고 그것도 날아가 버린 상황이라서
이 악재가 조금 더 해소가 돼야지만 될 것 같으니까 1년 동안은 안 갈 것 같아요. 이 회사는 망하지는 않겠지요? 망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회사는 되게 좋아요. 아, 그래요? 회사는 되게 좋은데 많이 올라가서 많이 빠지는 거고 1년 동안에 일단은 고생 좀 하고 있다가 1년 뒤에 그러니까 2024년도서부터는 다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흐름들을 기대를 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내년은 건너뛰고 내후년에 한 7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일단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갖고 있어요, 그만 그냥. 갖고 있어야죠. 회사는 괜찮은 회사예요. 기술력도 있고. 예. 예. 아유, 네.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정보 궁금하세요? 효성 TNC고요. 효성 TNC. 네, 네.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0만 5천 원에 14%. 40만 5천 원에 14%. 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지금 불안불안하거든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급락은 안 나오는데 이게 살살살살 밀릴 수는 있어요. 아, 그 밀리면은 이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밀리면 추가 매수는 가능합니다. 아, 네. 네, 밀리면 아마 60일선, 122선 여기까지 밀릴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다른 종목들은 다 밀리는데 혼자서만 안 밀리고 잘 버티죠? 네네. 그래서 그냥 갖고만 있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밀리면은 추가 매수를 해보시고 네. 잘 안 밀리겠다라고 어느 정도 좀... 해야 되나요? 뭐라고요? 추가 매수를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30만 원. 30만 원? 네, 30만 원에서 추가 매수 하시면 돼요. 아, 네. 그러면 지금서부터 몇 프로 떨어져야 되면 10%가 넘게 떨어질 건데 네네. 한 5% 정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네. 추가 매수는 그 자리가 안전하고 괜찮은 자리인데 지금 이 종목에 지금 고집스럽게 버티는 거 보니까 안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와. 시장은 그럼 그냥 지금 갖고 있어도 이 매수가까지는 올라올까요? 추가 매수를 안 해도. 자, 지수가 폭등을 하면은 당연히 매수 가격이 올라오겠죠. 근데 지금 지수가 뭐 올라갈 생각도 안 하고 되게 지지부진하게 여기서 갇혀 있는 상태에서 꼼짝을 안 해요, 잘. 네. 그러면 종목들이 슬슬슬 밀려야 되는데 얘는 밀리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횡보만 하죠.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냥 계속 횡보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조정받으면은 싸게 저점 매수를 하면 되고 횡보하다가 얘가 올라가는 시점은 아마 지수가 다시 튀어 올라야 될 텐데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 상황에서는 아직은 그거를 올라간다라고 확신하기에는 한 30% 확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엄청 오래됐는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시장에 지금 이 느낌으로 나오면 지수가 2,500 돌파하면 네네. 2,500 돌파하면 얘가 40만 원으로 갈 확률은 80%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수가 지금 지지부진하니까 얘는 계속 횡보만 하고 있는데 종목이 위험하지도 않고 급락할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다른 종목들은 막 2% 3% 계속 떨어지거든요 지금. 네네. 근데 얘는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안전해 보이는데 결국 시장이 흔들리면 얘도 어쩔 수 없죠. 뭐 흔들리겠죠. 그때는 네.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를 낮춰서 40만 원 전에 수익에서 팔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서 던지지 말란 얘기입니다. 잘 떨어지지도 네. 않아요. 이건 보니까. 네. 일단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자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두산 팝캣. 두산 팝캣. 한 차례 쿵 하고 떨어지고 나서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5,600원에 20%예요. 35,600원에 20%? 최근에 사신 네. 건가 봐요? 네. 최근에 이게 뭔가 뉴스가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무슨 뉴스였더라? 잠깐만 뉴스를 보겠습니다. 오보행 이슈 말고 이게 블록딜 때문에 빠졌었나?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많이 올라갔다가 한 차례 그냥 두들겨 맞은 건데 두들겨 맞고 나서 이제 여기서 양봉이 오늘 다행히도 나왔으니까 1차 목표치는 36,000원, 2차는 37,000원, 3차는 한 38,000원 그래서 분할 매도 하시면 딱 되겠는데요? 네, 얼마에 맨 처음에야?
1차는 3만 6천 원. 3만 6천 원이요? 네, 3만 6천 원.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쿵 하고 떨어진 다음에 반등을 주는 건 기술적 반등이라서 네. 이렇게 3만 6천 원, 7천 원, 8천 원 이렇게 올 때마다 매도했다가 다시 또 떨어지면 다시 재매수하고 그렇게 매매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냥은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을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의 표적 종목 지금 시장의 흐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인 KG 이니시스 오늘의 매수가로는 13,15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13,1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 잘 확인해 보시다가 매수 포인트 잘 잡아 나가시면 더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상황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3거래일째 좀 덜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도 역시나 1,361억 원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면에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이어집니다. 각각 1,338억 원, 6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코스닥 상황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동반 매도세가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각각 392억 원, 735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 홀로 1,186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역시나 하락하면서 5만전자로 지금 눌러앉은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애플페이 관련 테마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의 흐름 지수로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63% 하락하면서 2,40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17% 하락하면서 724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시장의 흐름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종목들이 대부분 다 하락세를 조금씩 주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저쪽에 있는 카지노 관련주들은 잘 안 빠지죠. 수급의 힘이에요. 수급이 최근에 기가 외국인들 연기금 뭐 사모펀드에서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온 거라 잘 안 흔들립니다. 지금 GKL은 보합에 있고요. 강원랜드는 마이너스 0.2인데 저거 좀 있으면 또 플러스로 바뀌거나 보합으로 땡기거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강원랜드, 파라다이스도 1%대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0.83으로 줄어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수급이 좋은 종목들은 쉽게 안 빠진다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수급이 좋든지, 그러니까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갖고 있든지 아니면 완전 바닥에 있든지 이슈가 있든지 뭐 이런 종목들로 이제 매매를 하거나 갖고 있어야 좀 안전할 텐데 많이 떠 있거나 아니면 이슈가 끝난 거나 이런 종목들은 갖고 가기가 참 불안하죠. 그래서 최근에 그 위성 관련주 뭐 정부에서 뭐 나라에서 무슨 뭐 우주항공 쪽으로 뭘 하겠다 해서 급등할 때 쫓아간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며칠 지나니까 얘기도 안 나오죠. 그럼 고점에서 뭐 하고 있겠어요? 슬슬 조금씩 떨어지고 있겠죠. 어느 정도 많이 빠지면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사라질 때쯤 되면 또 다시 급등하고 또 움직일 때가 있겠지만 급등한 다음에 떨어지고 급등하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버티질 못하고 던져버리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수급이 단단하게 들어가 있거나 그래서 지금 카지노 관련주들은 수급이 좋아서 잘 안 빠지는 경우고 아까 얘기했었던 KG 이니시스 꼭 그게 아니어도 됩니다. 자, 차트를 보면 완전 날바닥에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빠질 생각도 없어요, 얘는. 빠질 생각도 없고 시가총액은 3천억 정도가 넘어가니까 물량은 좀 있는 종목인데 그러니까 이슈가 만나서 거래가 실려서 세력들이 땡겨 올리면 올라가는데 아직까지는 거래가 없으니까 얘도 올라갈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갖고 있는 데에서 급락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장점인 거죠. 왜냐면 계속 한 달 내내 급락하는 흐름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안전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미 떠 있는 종목들 불안하죠. AP위성처럼 떠 있는 종목들은 급등할 때 쫓아 들어간 사람들은 몇 프로 마이너스입니까? 10% 마이너스죠. 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꼼짝없이 그냥 물려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에 있는 이슈에 있는 종목을 뭘 하나를 매매를 하는 것도 괜찮고 수급이 좋은 종목을 달라붙는 것도 괜찮은데 어설프게 이도저도 아닌 애들 특히 뭐 지금 뭐 축구 관련주 해가지고 어제 제주 맥주 어제 움직였다고 쫓아들어가고 이슈 끝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월드컵 수혜 관련주들은 월드컵 시작하면서부터 끝난 거예요. 왜냐면 월드컵 기껏해야 한 달 하고 끝나는데 그 한 달 안에 안 올라가면은 그 생명력이 다하는데 월드컵을 뭐 2년 내내 3년 내내 계속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만에 끝나는 거를. 그래서 월드컵 수혜주들은 끝난 거고 오히려 지금은 제약바이오 쪽에 이제 조류독감이 이제 계속 창궐할 시즌이 됐죠 이제. 그래서 뭐 돼지열병 그다음에 뭐 조류독감 이런 쪽의 이슈가 계속 불거지면 그 제약바이오주도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튑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가 너무 개수가 많아요. 마음 많아서 동물 백신에서도 뭐를 여러분들이 사서 갖고 있으면 튄다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뭐 제일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뭐 파로라든지 이게 다 동물 백신 관련주 쪽에 이제 방역이라든지 이쪽 뭐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쪽들이거든요. 뭐 중앙백신 뭐 이런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이러고 있다가 종목 같지도 않고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슈가 갑자기 막 터지면 갑자기 급등할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제약바이오 쪽은 너무 개수가 많으니까 그걸 다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언제 움직일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쪽은 참 애매한데 어쨌든 시장은 급락은 없는데 수급이 강한 쪽으로 붙어있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합니다. 그게 최근에 이제 화장품 몇몇 종목하고 그다음에 여행주하고 호텔 그다음에 카지노 이런 쪽이다라는 얘기는 제가 신해연수에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쪽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걱정이 좀 덜 될 거예요. 그리고 애플페이 관련주 이슈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조금 더 두고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뭐 급락이 없으니까 좀 안전하니까 아까 사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갖고 한번 있어 보세요. 갖고 있다 보면 이슈가 딱 불거지면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지난번에 퍼스텍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잠깐 볼까요? 잠깐. 퍼스텍. 저는 이거 드론 관련주로 움직이라고 했던 건데 드론으로 움직이고 딴 걸로 움직였었죠. 그렇죠? 갑자기 상한가를 갔었는데 이런 바닥에 있다가 이런 이제 재수가 찾아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바닥주들은 좀 안전한 게 장점이긴 한데 단점은 이슈가 없으면 꼼짝을 안 합니다. 이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플페이는 이슈가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네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63,500원에 10%입니다. 63,500원이요? 예, 뭐 그 아니 제가 산 가격까지는 갈 수가 올 수가 있으면지 계속 오래됐거든 이게. 63,500원에 사신 거면 한 1년 됐네요. 1년도 됐습니다. 1년 예. 더 됐어요? 2년도 더 됐습니다. 2년? 그럼 2년 전이면 수익 77,000원까지 갔던 적이 있네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2년 아직 안 됐어요. 아, 그래, 예. 네, 지금 차트 보니까 2년은 아직 안 됐고. 예. 그러니까 되게 지겨웠죠, 그동안. 예. 자, 차트 보면은 지금 차트 모양이 이쁘거든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오늘 움직이나. 잠깐 볼게요. 제약주들이. 오늘 제약주도 그렇게 급등은 없는데. 일단 유한양행만 독보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 강한 흐름이고 그다음에 대웅제약도 좀 플러스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아니 그동안까지 보유를 했다면 이거는 매수가격 올 때까지 그냥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매수가까지는 좀 오겠습니까 얘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유한양행이 좋다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미 다 지쳐가지고 2년 동안 지쳐가고 지금 지겨워가지고 다 던질라 그러지 그렇죠? 아니 기사 보니까 뭐 레지토닌가 닿는 그걸 해가지고 오늘 조금 오르는 것 같은데 그게 뭐 뭡니까 그걸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제약주야 뭐 맨날 이슈가 뭐 신약 발견했다 뭐 했다 맨날 뉴스는 맨날 똑같은 얘기 돌리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뉴스로 저기 뭐냐 뭐 사고 팔고 하는데 그냥 바닥에서. 큰 이슈가 뭉탱이로 있어야 돼요. 예전에 뭐 줄기세포 관련주 아니면 뭐 그 항암제 관련주 몇 년 전에 한 8년 전, 10년 전에 뭐 에이즈 치료제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를 머릿속에다 탕 하고 때려줘야 사람들이 야, 그거 대단한 거지 해서 전부 다 급등할 때에서 그 뉴스가 먹히는 거지
뭐 임상 1상이니 2상이니 3상이니 그것도 사람들 모를 때에서 처음 얘기할 때나 먹히는 거지. 지금 임상 3상 한다고 뭐 올라가요? 안 올라가지? 그러면은 이거 지금 마이크로 바이옴 치료제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얘기들은 얘 말고도 딴 데도 많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주식이 갈 때가 되면 그 뉴스에 호재에 먹혀서 움직이는 거고 갈 생각이 없으면 안 움직이는 건데 근데 이거는 차트 보니까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지금 거래도 가지고 있어볼까, 예. 만약에 여기서 팔았는데 6만 3천, 6만 4천 원 얼마나 억울하겠어, 2년 동안 갖고 있다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참았고 그다음에 차트가 뭐 되게 많이 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에 있으면은 일단 6만 1천 원을 돌파하면 6만 3천 원을 갈 수 있는데 그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일단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문가님 항상 6만 원 조금 넘어가갖고 내려가버리고 6만 원 조금 내려가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주식이 그렇죠 뭘. 일단 가지고 있으라. 그렇죠. 일단 가지고 있으시고 한 네. 6만 3천 원쯤 오면은 그냥 팔아버리세요. 아 그래요? 네. 지겹잖아요. 6만 1천 원에서 던지긴 좀 아깝지 않으세요? 안 아까우면 지금도 던져도 저는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분명히 갖고 있으면서 아까울 거란 말이에요. 더 올라갈까 봐. 네, 네, 네. 그러니까 6만 3천 원에서 파시라는 얘기고 정 불안하면 지금 던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아직 있어도 뭐 이렇게 뭐 회사가 뭐 흔들리거나 막 그런 건 아니겠죠? 아, 그런 건 없는데 지금 불안하시죠? 불안하면 던지면 되는데 던지면 더 불안할걸요? 그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네. 던지면 더 불안할 거라면 아마 팔고 나서 올라가면 6만 3천 원에 다시 살 것 같은데 느낌이. 네, 그러니까 그냥 갖고 있으세요. 어차피 흔들려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크게 많이 안 흔들리잖아요, 얘는.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도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애경산업 19,500원에 20% 정도 됩니다. 애경산업 19,500원이요? 예, 예. 20%. 산지가 거의 봄쯤 샀거든요. 봄에. 좀 지난번에 전문가님이 10% 미만이면 손절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고 있었더니만 만 원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손절을 해야 돼요. 좀 더 봐야 돼요. 이렇게 물려있다가 올라올 때에서는 무조건 파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만약에 이러다 또 떨어지게 되면 또 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죽다 살아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죽다가 지금 마이너스 막 30, 40% 막 넘게 빠졌다가 지금 바닥 대비 막 올라와갖고 지금 빠져나온 거면 네. 일단은 무조건 절반은 팔아야 돼요. 예. 그리고 나머지 절반이 욕심이 나면 이제 19,000원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두고 보유하면서 22,000원을 노려봐도 되는데 예. 욕심이 없으면 다 팔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예. 지금 이게 예. 손실이 아마 그때 19,500원대에서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40%가 넘다가 지금 수익이 네, 난 거니까. 뭐, 그리고 뭐 반토막 났었지요, 뭐. 네, 거의 반토막 났다가 올라온 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이렇게 수익이 날 때 많이 팔아주는 게 일단은 좋은 거예요. 그럼 밑에서 좀 빠지면 또 어느 선에서 좀 들어가면 좋을까요? 들어간다고 다시 치면은. 빠지면은 지금 화장품주들이 정도 보는데. 지금 화장품주들이 오늘 보니까 저쪽이 이제 아우딘 퓨처스라고 있는데 걔가 12% 빠지고 아모레지도 2%대 빠지고 있고 그래서 조정으로 지금 슬슬 들어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한번 빠지면은 또 한 일주일 동안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한 16,000원? 예, 저 거기 좀 보고 있는데 괜찮겠어요? 그 정도까지 좀 기다렸다가 다시 재매수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예, 원익 퀘니. 원익 퀘니. 예, 예. 9,600원에 20%예요. 9,600원이면은 수익 많이 나셨네요? 아니요. 지금 25,900원인데요? 원익 퀘니 맞아요? 예, 아, 원익 퀘니 지금. 아, 원익 퀘니. 예, 예. 원익 퀘니, QNC가 아니고 퀘니 9,600원. 예. 비중은요? 20%요. 20%? 예. 지금 IT가 힘을 못 내요. 왜냐하면 지수가 나스닥이 급등을 하고 우리나라 시장도 2,500을 넘어가야 얘네들이 힘을 쓰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는 되는데 예. 지수가 계속 약세를 보이면 손절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9,600원 좀 가격이 좀 애매하네요. 그 정도 가격에서 만약에 지수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CEO 그 인텔 CEO가 우리나라에 방한을 해서 갑자기 이제 삼성과의 뭔가 협업이 얘기 나와서 좋은 얘기가 흘러 나와서 갑자기 움직이면은 9,500원에서 그냥 잘라내세요. 아 9,500원에요? 네 여기서 저항으로 걸리는 자리니까 9,500원 아, 예. 이상에서 9,500원 예? 이상에 9,500원 이상 그러니까 9,500원에서 만 원 사이. 아 예예. 예. 네 거기서 잘라내시면 되고 만약에 예. 계속 빠지게 되면은. 일단 손절 라인은 저점 8,300원 잡아드릴게요. 아, 예, 예. 네, 8,300원 일단은 안 깨지는 게 좋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거기를 좀 지지하고 버텨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왜냐면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예. 조금씩 들어오니까 일단 8,300원 좀 지지를 해주다가 다시 예. 올라오면은 그 매수 가격이 좀 불리해요. 지금 얘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아, 한번 예. 9,500원에서 만 원 사이에서 팔았다가 다시 예. 재접근을 하든가 아니면은 시장이 강한 거를 보고 IT를 다시 재접근을 해야지 지금처럼 시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면 옵션 만기 끝나고도 그다 다음 주 가고도 계속 이 상태면 그냥 테마주로 가야 돼요 계속. 아 테마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아까 13%대 있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17%대로 갑자기 튀죠. 이게 이제 그 애플페 같은 주인데 사람들이 잘 쳐다보지 않는 새로운 종목들이 잘 움직입니다. 새로운 거. 그래서 최근에서도 갑자기 뭐 우주항공이라고 갑자기 걔네들이 폭등을 했듯이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쪽으로 단타를 치는 게 깔끔하게 움직이고 이거 봐봐요.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거. 한국정보통신. 그러니까 얘가 이제 18% 19% 가면 그 다음 따라가는 건 이로온이 갈 거고 이로온이 가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KG이니시스가 가겠죠. 예. 뻔하잖아요. 이로온도 지금 애플페 관련주로 갑자기 조종받다 여기서 갑자기 치고 올리죠. 그러면 이제 KG이니시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순환하고 이렇게 하는 흐름들이 빠르게 빠르게 나올 텐데 IT 섹터, 그러니까 정통 IT라 그러죠. 정통 반도체 IT 섹터들은 지수가 올라가야지만 좀 움직이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인텔이 우리나라 놀러와갖고 우리나라에다 공장을 한 100개를 짓겠다. 한 500조를 투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나 아니면 근데 걔네들 그렇게 안 할 거지만 뭐 그런 식의 뭔가 새로운 뭔가 큰 호재가 터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수도 안 올라가고 그냥 조그만한 뭐 이제 막 그 테마주들만 급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정통 IT인 원이피엔이 이런 애들은 좀 재미가 없다는 얘기죠. 약간 사이드 쪽에 IT 섹터로 가야 돼요. 예. 그러면 2차 전지에도 뭐 별 뭐 그게 없네요 호재가. 그렇죠. 2차 전지는 벌써 호재거리로 움직인 게 2년 넘었으니까 예. 닳고 닳았죠. 개인 투자자들도 다 물린 만큼 물렸기 때문에. 아마 강하게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보다는 들어줬다가 흔들다가 들어줬다 흔들다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 그럼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2차 전지 지금 장기 투자할 때 하기에 좋은 장은 아니에요. 매매하기 좋은 장이라 그랬죠. 아. 그러면 예. 장기 투자하면 가져가봤자 본전이에요. 아. 좋아봤자 본전이고 안 좋은 상태는 더 빠지죠. 아 예예. 예. 그러니까 장기 투자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냥 먹으면 예. 팔았다가 또 빠지면 또 싸게 샀다가 이렇게 계속 예, 예. 매매를 해야 됩니다. 예.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일단은 상담을 다 도와드렸고요. 그래서 뭐 시장이 지금 좀 재미는 없지만 매매하기는 여전히 좋습니다. 제가 빨간색 넥타이 메고 온 것도 장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테마주의 흐름들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애플페이 관련주도 움직이지만 이게 또 시장이 또 며칠 뒤에 또 지나면은 또 무슨 또 새로운 테마도 나와서 움직이는 그런 박스권장의 매매 시장이니까 일단은 종목들에 잘 집중을 해서 섹터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후에도 소통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부는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
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